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벨사 인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 바람결이 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십시오. 따뜻한 수분 자주 섭취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걷고 달리고 할 수 있는 다리 운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고관절과 고관절이 적절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골반을 위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련 시작합니다. 나마스테. 네, 두 다리 쭉 뻗어주시고요. 척추도 반듯하게 펴주시고, 척추를 반듯하게 펼칠 수 없으신 분은 무릎 살짝 접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대로 두 다리 한번 툴툴툴 한번 털어볼게요. 넓게 가져가시고, 네, 좁게 가져옵니다. 한 번 더 넓게 가져가셨다가 좁게 가져오십시오. 두무로 접었다 툭툭 편하게 툭툭. 네, 내 고관절 긴장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셨다가 뒤꿈치 살짝 열어서 열 발가락 가볍게 또 툭툭툭툭. 가볍게 열었다 닫았다 툭툭 쳐주시면 돼요. 이때 발목, 무릎, 고관절 다 긴장 풀어주십시오. 다만 등이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척추 반듯하게 펴주시면 됩니다. 멈추셨다가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열 발가락을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발가락에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가볍게 힘 풀어서 움직여주시면 되세요. 네. 자, 멈추셨다가 새끼발가락 한번 꾹 눌러주시고 바닥 쪽으로. 아마 안쪽 내전근의 긴장이 조금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 세우셨다가 오른 안쪽으로 엄지발가락 꾹 눌러주시고요. 네, 바깥쪽 내전근은 네, 좀 자극을 느끼실 겁니다. 한 번 더 새끼발가락 꾹, 엄지발가락 꾹. 고관절을 열었다가 고관절 닫았다가 가볍게 한 번 더 새끼발가락 꾹, 엄지발가락 꾹. 다시 새끼발가락 꾹, 엄지발가락 꾹. 이번에 새끼발가락 꾹 잠시 유지해볼까요? 역시 긴장 풀어볼게요. 무릎을 살짝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발끝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발바닥으로 앞쪽 벽을 미는 느낌. 안쪽에 조금 더 튼튼해지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다 힘 풀어놓으세요. 척추는 반듯하게 세우고 배꼽 등에 붙여놓고 양손 엉덩이 옆에 지지해주시고요. 네, 살짝 가지고 오셨다가 이번에는 엄지발가락 지그시 역시 긴장 풀어서. 자, 이번에도 또 발끝을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 볼까요? 발바닥으로 앞쪽 벽을 미는 느낌. 잠시 유지. 셋, 둘, 하나 세웁니다. 후. 두 다리 툴툴툴툴 모아보겠습니다. 툭툭툭. 엉덩이 뒤로 또 살짝 빼주시고요. 척추 반듯하게 펴주고. 발끝을 좀 한번 끌어당겨 볼까요? 뒤꿈치로 멀리 보내주시고. 무릎 종아리 매트 치듯이. 이번에는 발끝 멀리 보내볼게요. 셋, 둘, 하나, 살짝 긴장 풀어서 무릎을 가볍게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펼 수 있을 정도만 접어주세요. 내 뒤꿈치 무릎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내 등이 말리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바르게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가슴 살짝 열어놓고 후. 양 엉덩이뼈, 자골뼈를 매트 묵직하게 머리 중앙 누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느낌. 그러나 어깨 따라가지 않고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다만 이 골반이 활짝 연다는 느낌으로 양손을 무릎 쪽에 안쪽에 놓으시고 지그시 힘으로 밀지 말고 나만의 아는 느낌으로 지그시 무릎을 열어준다는 느낌. 그렇다면 네, 고관절도 따라 움직여주실 거예요. 마셔주고 후 내쉬어주고 무릎을 조금 더 연다는 느낌으로 후 배꼽 등에 붙여놓습니다. 살짝 긴장 풀어서 무릎을 살짝 모으셨다가 또 한 번 후 무릎을 멀리 보낸다는 느낌. 오른쪽 왼쪽 무릎을 서로 멀리 떼어놓는다는 느낌. 후 또 살짝 긴장 풀었다가 한번 해볼게요. 역시 힘으로 하지 않고 내쉬면서 가볍게 연다는 느낌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등 동그랗게 말지 않고
나는 양손으로 했는데 등이 말리네. 그러면 양손을 엉덩이 옆쪽으로 펴셔서 이렇게 척추를 펴주셔도 괜찮아요. 뭐 살짝 모아놓는 느낌 넣고 열어준다는 느낌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등이 많이 말리네. 그럼 방석을 꼬리뼈 뒤쪽에 받치고 앉아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벽에다가 내 등을 딱 기대주시고 쇼파나 기대주시고 이렇게 움직여주셔도 괜찮으세요. 한 번 더 살짝 모아오셨다가 내려보겠습니다. 셋, 둘, 네, 하나, 네, 살짝 긴장 풀어서 자, 왼발을 한번 쭉 뻗어볼까요? 오른발을 내 허벅지 또 내 치골 쪽으로 가까이, 몸 쪽으로 가까이 가져올게요. 어깨 가슴 열어놓고 내 다리는 내가 펴서 편한 쪽으로 펴주셨는데 자꾸 무릎이 접고 좀 뭔가 불편해 방석을 밑을 깔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대신에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반듯하게 엉덩이, 양 엉덩이 자극뼈를 같은 균등으로 매트에 내려놓으시고 어깨 가슴 열어놓을게요. 후. 괜찮으시다면 네. 방석 굳이 안 가르셔도 됩니다. 자, 마시고 척추 펴고 왼손으로 엉덩이 없어. 무릎을 살짝 가져오셨다가 이번에 한 번 더 후 지그시 내려놓고 척추 펴주고 왼쪽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한번 보내주세요. 셋, 둘, 하나. 살짝 긴장 풀었다가 한 번 더 마시고 오른 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내쉬고 지그시 이번에는 발등을 멀리 보내주십시오. 셋, 둘, 하나. 살짝 긴장 풀고 나는 뻗은 다리는 괜찮은데 얘가 조금 너무 많이 불편해. 그러면 방석을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무릎을 얘 살짝 접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편한 쪽으로 합니다. 척추 반듯하게 펴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선에서 맞춰주시면 되세요. 마셔주고 한 번 더 오른 무릎 가져오고 내셔주고 오른 허벅지가 길어지고 오른 무릎을 활짝 열은다는 느낌 척추는 반듯하게 셋, 둘, 하나. 자, 이번에는 양손 깍지 켜서 쭉 키길이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까요?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뼈 데리고 몸속에 쏙 넣어주세요. 배꼽 등에 붙여 놓으시고요. 소변 누르고 가랑끈 한번 꽉 잡아볼까요? 셋, 둘, 하나. 살짝 긴장 풀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가는 오른 무릎은 지그시 매트나 방석을 꾹 눌러주고 자, 왼쪽 발끝 내 몸쪽으로 끌어당기는데 너무 힘들어 무릎 살짝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척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그대로 가볍게 원 그려서 양손 내 몸 앞쪽으로 손바닥 전체가 닿았는데 등이 말리네 그러면 손끝만 닿아주세요. 마셔주고 척추 펴주고 엉덩이를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펼쳐 놓으시고 꼬리뼈서부터 허리선까지만 길어지는 느낌 느껴볼게요. 대신에 어깨를 쓱 올려주지 않도록 몸속에 넣어주고 윗등, 윗 어깨를 넓게 펼쳐볼 거예요. 어깨를 뒤로, 아래로 살짝 바깥으로 열어준다는 느낌. 턱 들리지 않도록 살짝 가슴 쪽으로 가져오실 거고요. 마셔주고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 앞쪽으로 살짝만 기울여볼까요? 등이 말리지 않은 선까지만 턱 들지 않고 자, 왼쪽 발끝 내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오른 무릎 매트 쪽으로 지그시 셋, 둘, 하나. 한 손 한 손 내 몸 쪽으로 가져와 다시 한번 척추 펴드릴게요. 후. 양손 깍지 끼셔서 멀리 마셔주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가볍게 가져가고 오른 무릎을 바닥 쪽으로 지그시 저는 방석 빼뽕 할까요? 많이 떴네 그러면 방석 깔고 앉으십시오. 무릎을 조금 더 매트 쪽으로 밀어주고 오른쪽 팔꿈치가 접힐 수 있어요. 얘를 조금 더 펴보고 왼쪽 팔꿈치 오른쪽 가슴이 다칠 수 있습니다. 얘를 살짝 열어볼게요. 네. 마시고 시선 정면 이 자세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 왼손 엉덩이 옆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 되세요. 셋, 둘, 하나. 네,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네, 팔 위로 쭉 뒤로 가볍게 원 그려서 양손을 엉덩이 뒤쪽에 넣겠습니다. 손끝을 내 몸 쪽으로 닿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옆선에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이 다 닿지 않으면 손꼽만 닿으셔도 괜찮으세요. 가슴만 펼쳐서 멀리 바라볼게요. 대각선으로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네,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뱉고 셋, 둘, 하나. 한 번 더 가슴 펼쳐서 멀리 바라볼게요. 다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뱉고 셋, 둘, 하나. 천천히 척추 펴고 양손 가볍게 가져옵니다. 네, 그대로 오른 무릎 펼쳐서 누르시고요. 왼 다리 가져오셔서 살짝 무릎 열어서 내 고관절 꾹꾹, 무릎 꾹꾹, 전체적으로 따뜻한 내 체온을 전해주시면서 수고했구나, 애썼구나 하시면서 꾹꾹 졸아주세요. 다시 한번 두 다리 두구두구두구 가져오셔서 엉덩이를 뒤로 좀 빼주시고 척추 반듯하게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멀리, 이번에는 발끝 멀리 후,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왼무릎을 한번 접어볼게요. 오른 다리 살짝 옆으로 굴려주시고 왼무릎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으셔서 힘드시면 네, 방석, 이쪽 힘드시면 여기 방석, 아니면 방석 두 개를 가지고 양쪽을 깔아주셔도 괜찮으세요. 척추 펴주시고요. 마셔주고 후 내셔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손을 이용해서 한번 가져올까요? 살짝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셨다가 넓게 펼치는 느낌. 후 마시고 오른손은 오른쪽 엉덩이 옆에 내쉬고 후 척추 펴주고 이번에는 오른쪽 발끝 끌어당기고 뒤꿈치 빨리 보내보시고요. 살짝 긴장 풀었다가 마시고 가져오고 한 번 더 골과자를 고관절을 활짝 열린다는 느낌 후. 이번에는 오른쪽 발등을 빨리 보내볼게요. 네, 한 번 더 마시고 가져오고 내쉬고 후. 오른쪽 발끝 끌어당겨 볼까요? 네, 이번에 한 번 더 멀리 보내볼까요? 셋, 둘, 하나. 네, 살짝 긴장 풀어주시고요. 양손 깍지키셔서 쭉 뻗어봅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한 번 더 마셔주고 후 내셔줍니다.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자세가 불편하시면 오른손을 엉덩이 옆에 왼손을 바닥으로 해서 쭉 늘려주시고 왼무릎도 바닥 쪽으로 쭉 눌러주세요. 괜찮으신 분은 깍지끼셔서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왼쪽 가슴이 다치지 않도록 어깨를 살짝 뒤로 보내주시고요. 시선 잡으면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내 무릎은 계속 고관절 열어서 내 방석이나 매트를 꾹 눌러주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살짝 긴장 풀고 마시고 한 번 더 쭉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내 왼쪽 무릎은 계속 고관절 열어서 방석이나 매트 꾹 눌러주십시오. 뒤로 크게 원들여서 양손을 내 몸 쪽에 놓겠습니다. 손끝만 닿으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방석 빼보고 할게요. 마셔주고 척추 펴주고 손바닥 닿으실 수 있으면 닿고 힘드시면 손끝 척추 말지 않고 편 상태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후 내 꼬리뼈에서부터 허리선 길이 길어지는 느낌 내 허리선에서부터 윗등을 조금 더 밀어주고 뒷목이 짧아지지 않도록 어깨 몸속에 넣어주고 엉덩이 넓게 펼쳐놓고 오른쪽 발끝 끌어당겨주고 오른쪽 발끝 끌어당기는데 뒷면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오른 발끝 끌어당기지 않고 새끼발가락으로 기울지 않게만 발끝을 무릎 선상으로 가져오시면 되세요.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셋, 둘, 하나. 한 손 한 손 내 몸 쪽으로 가져와 척추 펴드리겠습니다. 후, 잘하셨어요. 양손 같이 끼셔서 한 번 더 키 길이 길어지는 느낌 뒤로 보내주시고 양손을 엉덩이 뒤쪽 손끝 내 몸 쪽으로 마셔주고 가슴 펼쳐서 멀리 바라볼 거예요. 손끝이 내 손바닥 전체가 안 닿는다면 손끝만 시선을 멀리 보기 힘드시다 그럼 정면 보시면서 가슴만 열어놓을게요. 네, 등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뱉고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펼쳐서 멀리 힘드시다면 정면 다 괜찮습니다. 네, 마시고 내쉬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뱉고 오른쪽 발끝 한번 끌어당겨 주시고요. 멀리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천천히 척추 펴서 가져오겠습니다.
살짝 손바닥으로 바닥 밀고 팔꿈치 접어서 가져올게요. 후. 네. 다리 가져오고 무릎 펴셔서요. 살짝 접으셔도 괜찮고 편한 상태에서 내 고관절, 무릎 꾹꾹 따뜻한 체온 전해주시면서요. 아유 힘들었지? 애썼구나. 우리 운동 열심히 해서 아프지 말자 라고 내 몸과 이야기 좀 나눠주십시오. 네,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척 좀 반듯하게 펴고 손끝부터 손목 꾹꾹 눌러드리겠습니다. 네, 반대. 가볍게 팔꿈치 어깨선으로 접으시고요. 손목 뚝 떨고 놓고 어깨 으쓱하지 않고 어깨 편하게 팔꿈치 네, 손목을 좌우로 흔드는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 펴주고 툴툴툴툴 네, 손등을 가볍게 허벅지에 닿았어. 후. 네, 무릎 모아오셔서요. 쭉 뻗고 툴툴툴툴 엉덩이 뒤로 살짝만 보내볼까요? 넓게 가져오시고 좁게 가져올게요. 한 번 더 넓게 네, 좁게 퉁퉁퉁퉁 이번에는 무릎을 살짝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형으로 접으셔서요. 네, 고관절을 활짝 열고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네, 엉덩이 들리는 쪽으로 방석을 깔고 앉으셔서 균형을 맞춰주시고 네, 깔고 앉아있는 방석 쪽으로 체중을 살짝 실어주면서 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특별히 엉덩이 떠있는 부분을 뭐 뒤꿈치를 바싹 가져오지 않고 그냥 편하게 넓게 가져오시고요. 발바닥을 서로 닿을 수가 없다면 살짝 열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무릎선과 내 골반선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실게요. 네, 다 괜찮습니다. 내가 편한 상태, 등이 말리지 않는 선에서 양손을 발목을 잡으시고요. 척추를 펴드릴게요. 그래서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흔들 하셔서 내 엉덩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잘 점검하시고 척추를 반듯하게 펴볼게요. 되면서 무릎을 계속 지속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척추 펴드리고 그대로 상체 앞으로 살짝만 기울여봅니다. 내 팔꿈치를 살짝 접으셔서 허벅지 안쪽을 지그시 눌러주시면 되세요. 등이 말리지 않도록 아랫배 펴주실 거고 내가 많이 내려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척추를 반듯하게 펴주시고 고관절을 연 상태, 골반을 맞춰준 상태에서 지그시 아마 내 골반, 허벅지서부터 엉덩이선 이어주는 선까지의 자극이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자극만 느껴주시면 되세요. 마셔주고 내쉬어주면서 힘 풀어주십시오. 내 고관절과 골반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껴주시고 좋은 에너지가 우리 고관절과 골반에 들어가고 있음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마셔주고 후 내셔주고 셋, 둘, 하나 살짝 왼쪽으로 체중 이동 몸통만 살짝 무릎은 열어주고 있는 상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번에 왼쪽으로 척추 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이번엔 천천히 중앙 네, 척추 펴서 올라오겠습니다. 후, 잘하셨어요. 그대로 왼발을 쭉 뻗어주시고요. 네, 내 체중을 실면서 모종아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시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 펴서 내 체중을 하체에 실으면서 꾹꾹 눌러주십시오. 네, 고관절도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꾹꾹 쓰고 있구나, 네, 썼구나 내 마음 전해주시고요. 척추 펴주시고 다시 왼무릎 접고 오른다리 넓게 등이 말리지 않도록 편 상태에서 꾹꾹 누르는데 주물러 주시면서도 내 고관절 골반을 활짝 매트 쪽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등이 말리지 않도록 척추 펴서 꾹꾹 눌러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가져오시고 툴툴툴툴툴 무릎 살짝 접고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 좌우로 흔들흔들 손바닥 하늘로 뒤로 네, 가볍게 원 그려서 내려오겠습니다. 네, 두 다리 쭉 뻗으셔서 한번 무릎 접으셨다 툭 한 번 더 툭 다시 한 번 더 툭 한 번 더 툭 따뜻한 손바닥으로 막 비벼서 따뜻한 체온을 네, 고관절에 꾹꾹 실어서 마음 전해주십시오. 애썼구나 운동 열심히 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아프지 말자 라고 내 마음 전해주십시오. 무릎 편하게 접으시고요. 척추 반듯하게 펴고 어깨가슴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다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가슴 활짝 열어놓고 앉아볼게요. 마셔주고 내쉬어주고 한 번 더 코끝으로 마셔주고 입으로 내쉬어주면서 내 골반, 고관절의 건강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꾸준히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요. 가볍게 온 전신도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내가 안 좋은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네, 거기에 맞춘 제목에 맞춰서 한번 영상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마스테.